이런 지연 요소 말고 항상 재건축 단지에 지금 문제가 많고 규모가 있었던 둔촌주공 사례만 봐도 또 상가에 문제가 있거든요. 상가 같은 경우도 보상 문제라든지 여기 음마 내용들을 보니까 상가 부지가 6,600제곱미터예요.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면은 한 2,0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거기에 조합원 수도 한 4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. 참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둔촌주공 사례를 뭐 인용을 해서 본다라면은 이게 뭐 잘 될까요? 어떻습니까? 항상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상가나 뭐 교회 이런 것들이죠. 네. 그래서 왜냐면 상가조합원들은 사실 재건축을 원하지 않아요. 그게 상가조합원들은 이제 계속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재건축이 진행되면 영업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 원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그 상가조합원 분들은 이렇게 재건축이 되더라도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 분양이 좀 어렵거든요. 그리고 이제 권리가액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재건축을 원하지를 않으시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상가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음마 아파트는 이제 내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인데 음마는 지금 상가가 10분의 1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. 전체 정비구역에. 네, 조합원도 한 400명 정도가 되거든요. 상가 조합원이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지연 요소가 될 수가 있어서 아파트 측에서는 일단은 사업 수익성 때문에 상가를 끼고 가는데 분리 재건축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건 당연히 상가 쪽에서도 원하는 방향이겠죠.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뭐 음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나중에 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이런 분쟁거리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 뭐 변호사님이면 뭐 부동산 관련돼서 재건축 재개발이 또 전문이잖아요. 그 부분을 본인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이걸 풀어간다라면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겠다. 라고 생각을 하세요?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대응을 하셔야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네. 싶어요.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조합 설립 다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불가능할 때 이제 오시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파트랑 상가랑 같이 재건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아파트 조합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다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려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면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하실 수 있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기 전에 오셔야겠죠. 그래서 독립정산제 약정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가 그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는 상가 조합원들이 직접 정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절차적인 좀 문제라던가 아니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했다던가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약정을 체결하실 때도. 근데 문제는 이런 독립정산제의 약정 같은 경우에 체결이 되더라도 둔촌주공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아파트 조합원들이 또 총회 열어서 약정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. 정관 자체를 변경한다든지. 그래서 그 완전히 이제 상가 조합원들의 좀 안전한 지위를 보장받는 방법은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 재건축을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. 이제 분리해서. 왜냐하면 이렇게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랑 굉장히 상가가 또 동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상가가 정비구역 한가운데 있다거나 뭐 그러면 사실 이게 분리하기가 어렵거든요. 네. 근데 여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상가 위치 자체가 좀 독립적이어서 분리 재건축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 이게 도시정비법에 보면 조항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조합 설립 동의율을 못 채울 것 같을 때는 이제 토지 분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분리 재건축이 또 상가 조합원들한테는 또 좋을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아파트랑 묶어서 하면 지금 10년, 15년이 돼도 네, 어렵잖아요. 그리고 음마 재건축 같은 경우에 벌써 2003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가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좀 그 상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분리해서 가면 집합건물법이나 뭐 시장 재건축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거든요. 거기다가 시장 재건축은 막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빨라지죠. 그래서 한 3, 4년이면 짓고 다 입주하실 수 있어요. 네, 그렇고
또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뭐 종상향이 되지 않으면 이제 밑에는 상가, 위엔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이제 상가 조합원들은 보통 상가,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뭐 비슷한 상가를 하나 받고, 그리고 오피스텔 한 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, 이제 여기 음마 그 주변이 사실은 이제 학원가가 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이제 방학 때 이제 올라와서 오피스텔 뭐 수요들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. 그리고 이게 실제로 또 뭐 강남 재건축들은 상가를 분리해서 재건축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네,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청담 삼익 같은 경우에도 분리 재건축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도 이제 상가 분쟁이 있었죠.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 막 이런 거 상가 조합원들이 하고 해서 이제 2심에서 2심까지 이제 패소하고 조합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분리 재건축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강남 재건축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.